Aber lekendere akendere atle andre bi ondre bi akle kendre bi ondre bi hara bahara bi andre bi ondre akre kendre bi ondre bi andre kendre bi ondre bi atre yaller andre bi ondre bi akle kan bakendre bi astre yaller andre bi ondre bi onba le kendre bi oshere la tre andre bi ondre bi kendre bi akendre ya tre andre bi ondre bi la kendre bi osta tanre bi ondre la kendre bi ondre bi oshere la tre andre bi ondre ma hala kan bakendre bi ondre bi akle kendre bi ondre ya sta tanre bi ondre bi ostre andre bi ondre bi oshere baba la tre andre bi ondre bi kendre bi akendre ya tre andre bi ondre bi kendre bi ostre andre bo nandre bi akala kan bakan dri bi ushara baba aba 아버지 당신 이름은 거룩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 성령님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예수와 예수와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지역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혀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 있든지 그들의 영혼 극치여 중심과 마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특별히 예수와의 피로 시작부터 끝까지 발라주시며 아버지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이 영상물에서는 예수와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와는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로 네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수와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치시 경험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옆집 아저씨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예슈아 하나님은 고유 명사이며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슈아 그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영상물에서는 예슈아의 이름을 증거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고유 명사이며 2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러드려야 합니다. 예수아 카밍. 예수와의 이름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슈아,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슈아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니라. 예슈아, the one who creates, the one who destroys, the one who secures, and the one who knows you and wishes you to experience him. 예슈아, creating, destroying, to save, knowing, seeing, experiencing. 예슈아, 창조하시는 분, 파괴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당신을 알고 당신이 그분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분.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켜보다, 경험하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슈아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예슈아는 아버지께로, 야훼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야훼여, 내게 주신 예슈아. 아버지의 이름, 예슈아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Revelation 1장 8절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saith the Lord, which is and which was and which is to come, the Almighty.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예수와의 이름은 고유 명사이며, 예수와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도, 악한 영들도 예수와가 누구인지 압니다. 자, 예수와의 이름에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와의 이름을 아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불러드려야지 옆집 아저씨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불러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도 예수와의 이름에 엄청난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고 그성 시티 그래서 그것을 그 어떤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옆집 아저씨 이름을 불러드려서는 안 되고 예슈아는 진짜 예슈아이시며 예수 이렇게 짧게 불러드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예수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수와를 제대로 불러드리지 않고 에이 이런 식으로 아주 깎아서 예수 이렇게 불러드렸던 것이 지금 이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예수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아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예수아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아의 이름은 고유 명사이며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아의 진정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이마 위에 예수아라고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seal of God. 천국 백성들은 이마에 다 예수아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아의 것이며 당신은 예수아의 브랜드를 입은 예수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예수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예수아의 이름을 제대로 예수아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와의 그 이름에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악한 영들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로 불러들이지 않으려고 이온 세상에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예수와를 제대로 예수와로 불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와의 신부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를 진정으로 예수아를 불러드려야 되며 그 이름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들어가 있고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아를 제대로 예수와 하나님으로 불러드리는 거룩한 예수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드리며 샬롬.